분들 기준으로 왼쪽 정사장에 있는 호랑이가 바로 백두와 태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이고요. 이 두 호랑이는 서울대공원에서 2018년에 태어난 올해로 6살이 된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들입니다. 네, 지금 이 태백이라는 호랑이가 오죽을 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는 관람객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태백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관람객분들 기준으로 반대쪽 강사장에 있는 호랑이는 미호라는 이름을 가진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네, 미호는 지금 물속에서 해양을 쉬고 있는데요.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는 털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기도 하고 열을 식히면서 더위를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인 우리 백두와 태백이의 몸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네, 약 2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반대쪽 황사장에 있는 우리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인 미호의 몸무게는 약 120에서 130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관람하시면서 백두와 태백이 그리고 미호의 몸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베리아 호랑이인 백두와 태백이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둘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에 바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과도 같아서 같은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줄무늬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관람 팁을 드리자면 태백이 같은 경우는 양쪽 눈썹 위에 펜따옴표 모양의 선명한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얘는 태백이를 구분하고 있고 형제인 우리 백두는 비슷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왼쪽 눈두덩이 위에 눈사람 모양의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백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분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분포했던 종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일 때 약 3천여 마리 이상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겪고 수많은 서식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일대 약 500여 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중간 포식자와 포식 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호랑이를 보존하는 일은 생태계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사라져가는 이 시베리아 호랑이 중보전을 위해 세계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제 호랑이 혈통소에 시베리아 호랑이의 혈통을 등록하여 중보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관람객분들도 시베리아 호랑이 중보전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정을 직접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사라져가는 이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같은 가벼운 환경운동 실천으로 사라져가는 시베리아 호랑이 중보전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상 오늘 호랑이 생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호랑이 살자 강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